안녕하세요. 부양란 오키드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 부양란 전시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쁜 관계로 어제는 제가 촬영을 못하고 오늘 아침에 일찍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촬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쭉 전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아니겠습니까? 이 대형 우리 매장 그 농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잠깐 쭉 봐보세요. 깔끔하게 정리가 된 분은 이제 나눔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저 앞에서부터 이제 쭉쭉 하나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시인데, 뭐 우크라이나가 많이 있어야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쭉 감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씩 뭐 한두 송이씩 이렇게 피는데, 보시면서 좀 뭔가 다를 거 다르시 다른 나눔하고 다른 일반 매니아들이 기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보통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재배를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면은 그냥 아직 기죽고치고 아직까지 생소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카틀리아 우크라이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저희들이 여기에 농원에 오시면은 모든 네임하고 그런 걸다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조금 어느 정도 양해 뭐 말씀드리고 여기는 플라메오 아니십니까? 그 디비나입니다. 아직까지 네임 이번에 이거 네임은 없습니다. 네임은 없고 그냥 구매하시는 분이 직접 아니십니까? 이름 그 네임을 작성하셔도 되는데 되게끔 말씀해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팅기나의 기아나에 여기 바로 이제 페롤라의 진수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세력이 좋아가지고 꽃이 하나분에 무려 4송이나 피었습니다. 셀룰입니다. 예, 말로만 듣던 콕시니아. 참 정말 오랜만에 보시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 전시 일정을 맞추기가 좀 힘드네요. 여기에 여기도 뭐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퇴식돼 가고 드리안의 바른 토로입니다. 피니칼라, 그죠? 멋있죠? 티포하고 베를라하고 티포 레이디 오사카하고 레이디 오사카하고 티아 베를라 레이디 오사카하고
티포 발언 이 교배 범인데 물방울을 기대하고 구매했었는데 꽝 됐습니다. 꽝 되고 그래도 뭐 물방울은 꽝 돼도 이 정도 화형이면은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아니십니까? 화형이 잡혀져가 있습니다. 멋있죠? 스펙타빌리십니다. 요도 노네임인데, 지금 페탈 셰팔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가지고, 꽃 깊이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사료 매료돼가지고, 노네임 나벨이 빠졌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일 저희로서는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의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꽃들 배양을 할수 있다는 그게 참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부양란 오키드 월드라는 거 있습니까? 제가 손수 디자인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어때 조금 뭐 볼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전시에 맞춰가지고. 이 아이는 세미알바 목구인데, 그말 그대로 꽃은 산뜻하게 참 깨끗한 것 같아. 이 아이도 디비나입니다. 디비나의 그 디비나 그 플라메아 진수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이 아이가 티포 라피스 라줄리 2번입니다. 사토시가 자랑할 만한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인데 세력은 이 정도 좋았는데 올해 뭐 제가 배양이 부족했는가 꽃이 이렇게 조금 적게 와가지고 좀 제가 제 나름대로 실망스럽습니다. 이 아이가 다그 위에 있는 카틀레아 이 아이는 다 피면은 정말 아니겠습니까? 이래가 여기에 저 화분 조그만한 데서 꽃대가 무려 아니겠습니까? 11송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 전시회 일정 한 일주일만 늦게도 저 꽃대에 대한 아니겠습니까? 정말 화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뭐 안타깝네요. 그래 하고 이게 우연찮게 제 손에서 피니칼라가 또 하나분 아니십니까? 저희 손에서 저희가 일본에서 들어올 때 나벨 착오를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저희로서는 뭐 횡재 대박이죠. 뭐 너무 멋집니다. 어제 오신 매니아분들도 다 탄사를 밑에 페탈, 셰팔, 잎 아니십니까? 어디 하나 뭐 나무랄 데 없는 그 정도 꽃이라고 아니십니까? 하고 갔습니다. 셀룰레아입니다. 요 아이는 사토 재팬이라고 하는 그런 자그 아이고. 딕바이아나입니다. 그 옆에도 제가 교배증이지만은 멋진 아이를 하나 건진 아이입니다. 건지고 이 아이도 참 보면 볼수록 이 페룰라인데 보면 볼수록 멋있는 아이입니다. 티포고요. 페룰라야. 이 아이들은 어찌된 반지 꽃이 정말 인색하네요. 정말 인색하고 이큰 덩치 아니습니까? 꽃 딸랑 두 송이 보여줍니다. 이 아이도 제가 한 8년 전에 한 8년 10년 전에 10년 전에 제가 대만에서 구한 품종인데 요즘 문제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히트를 치고 있네요.
그리고 젤룰레야. 아까도 지나갔지만은 콕신이야. 유진하고 냄 샘플에 그걸 해가지고 탄생시킨 꽃이에요. 쭉 한번 보시면은 올해 이 아이들이 대박이었었어요. 그러고 드리안에 나나 이제 지금 막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포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저희도 부양에도 베드쉐라 아니고 물방울을 하나 건졌습니다. 나중에 요 물방울은 따로 제가 따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쭉 위로 감상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드리아나 스페셜 토로 넘버원입니다. 이 카틀리아는 살몬 핑크라고 저도 이번에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요는 꽃들 보게 되었습니다. 보입니다. 요쪽에는 보면은 우리 같이 쭉 하시는 화성난농원에서 협찬을 해주신 거예요. 멋있죠? 화형이 반듯하게 해가지고 어디 지나가시면은 쭉 들어가시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 회원님. 회원님이 이제 전시회인데 순곰님이라고 맨날 제 대신에 이제 수고를 아주 많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 셀룰 아이도 티포입니다. 순곰님이 이제 항이고 나라 호정님이라고 저쪽에 공에 사시는 분이에요. 위에 나나님 뭐 협찬해 주시고 또 우리 갈비님 협찬해 주시고요. 유팅게나 호야님이 협찬해 주시고 요도 호야님이 아니십니까? 이래 가지고 노네임 호야님이 이제 협찬해 주시고 요 아이도 호야님이 협찬해 주신 거예요. 이 아이가 아직까지 넬리한데 아직까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고 뭐 저희들도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 아직 찾지 못하고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쭉 위에도 보시고 어제까지만 해도 저 봉우리에서 있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래 가지고 이 농장에 출근하니까 이 전시장에 오니까 이렇게 꽃이 피어 가지고 제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쭉 이래 가지고 안으로 나중에 다시 또 2차로 해 가지고 이 전시회 장면 나중에 손님하고 매니아 분들 아니십니까? 오시는 분들 참석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 안에 아까 폴리하고 아니십니까? 폴리오하고 저걸 저희 부양란에서 처음으로 이제 소개하면서 부양란에도 이 물방울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후석타로도 계속 아마 제가 후석타로 이래 가지고 아도니스 카와카미 베티세라 또 로그메지 퍼펙터 블루시가 있습니까? 저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꽃망울을 다 물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씩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벌써부터 지금 여기 관람하시러 있으면 사람들이 쭉 밀어 다니시고 들어오시고 그래 하는데 조금 후에 나중에 한 점심시간에 또 앉습니다. 또다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얼마 전에 이래가지고 브라질에서 직접 산채돼 가지고 저희 부양란 이래가지고 그 미진우 씨가 나한테 직접 이제 저희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산채품이란 증명서까지 앉습니까? 자연개체 증명서까지라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받아온 거예요. 멋있죠. 앞으로 이 부양란은 이 완전 대형 오키드다룸을 아니면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매니아분들한테 이렇게 선보이는 게제 꿈입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오늘 전시 일정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시청해주셔서 무궁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